자, 수능영어 기초입니다. 자, 186번이요. 자, 수능영어 공부하는 이제 수험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아, 단어만 열심히 익혀요.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한 말을 읽고 해석을 못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국어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사타명. 문제를 제시하면 글을 읽고 지문을 주고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인데, 글쓴이가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 간의 대화인데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해해서 잘못 듣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대화하는 경우에 똑같아요. 글쓴이가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법, 적어도 형식에 관해서 이 문장은 몇 형식인가, 다음에 수식어고, 다음에 주절, 다음에 뭐 종속절, 꾸미는 말, 이런 기본적 개념은 알아야 글쓴이가 한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A, when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거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앞에 수업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로 이끌리는 주동목 관계는 형용사절인 거야. 이러한 시대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접속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관계,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사 나오죠, 이렇게요. 그럼 순서는 모든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다녔던 그 시대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대에 사람들이 뭐저 가지고 다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풀면 안 돼요. 옛날에 뭐 한자 풀듯이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핸드쉐이크는요. 자, was demonstration 표시였다. 악수는 표시였다. 그럼 이제 이번에 that은 얘는 관계 부사고요. 얘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가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동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지기는 그것까지 따지면 어려우니까 후, 훔, 위치. 대신 관계 대명사라. 일단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만큼이 되네요. 이렇게. 사람이 prepare, 준비되어 있다네요. to converse,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 아, 이건 동격이네요. 왜요? 완전한 문장이 갖춰졌거든요. 뒤에. 그 얘는 동격, demonstration의 부연 설명인 대절이네요. 이거인 표시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요 문장 안에 뭔가 하나 비어야 돼요. 주어가 비든지 목적어가 비어야 되고요. 다음에 얘가 접속사를 쓰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신 명사절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되신 거예요.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뺄게요. 자, 그런데 이것 없이요. Without a weapon in one hand. 무기 없이요. 한 손에 무기 없이 대화할 이제 누군가가요? 사람이. 이 원은 일반인 주어예요. 그러니까 people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사람이 무기를 한 손에 가지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였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뒤에 또 이게 나오죠. 이 쉼표가 나오죠. 쉼표. A sign of peace. 평화의 상징인. 얘도 동격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without the eye의 통째 동격이에요. 그러면 항상 뒤에 동격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하는 규칙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다녔던 시대에 악수는 이거죠. 이거의 표시였다. 이거인 표시였다 이거죠. 그러면 평화의 상징인, 평화의 신호인 무기를 한 손에 가지지 않은 채 대화할 준비가 빼먹었네요. 자, 누군가가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였다. 이렇게요. 다시요. 모든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다녔던 시대에 악수는 이거죠. 자, 사람이 뒤에 거 먼저 할게요. 뒤에 기니까. 자, 평화의 표시인 무기를 한 손에 지니지 않은 채 사람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였다. 이렇게요. 요 중심 문장을 읽고 1, 2, 3, 4, 5 선택지와 비교하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면 답을 못 찾겠죠. 그럼 실제는 어떡하냐? 실전에는 내가 읽고 싶은 만큼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시대에 악수는 이렇게, 여기는 봐야 되겠네요. 하여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였다. 뭐 이런 정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요. 187번이요. 자, what we don't seem to realize. 이만큼이 주어예요. 이만큼이. 왜요? Is that? 얘가 동사거든요. 이렇게. Is that? 이 문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수업한 내용 계속 반복합니다. 자, 요거는요. What은요. 겉이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물음표가 없으면. 겉,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realize의 목적어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nothing이요. 우리가 don't seem to 이해하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거예요. What 안에 nothin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that이에요. Are achieved. 성취된다죠. 성취된다요. 우리가 모르는 거,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에 의해서 이 주어는 성취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여기에 리를 있잖아요. 리를 very 리를이요. 리를이 나오면 부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천재성과 탁월성, 우수성이요. 천재성과 탁월성은 거의 성취되지 않는다요. 뭐에 의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에 의해서는 천재성이나 탁월성, 우수성은 거의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삶으로선 어떤 아주 뛰어난, 훌륭한, 뭐 이런 아주 뭐 이런 천재성, 우수성 이런 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187번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얼핏 보면 부정문으로 안 보이죠? 근데 부정문이에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다시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요. 즉 인식하지 못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주어부터 해야죠. 지인에서 천재죠. 천재성과 탁월성, 우수성. 이거는 아이고 부사구나 좀 먼저 해야 하니까 얘부터죠. 잘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에 의해서 천재성과 우수성은 거의 성취되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다.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에 의해서 천재성과 탁월성. 이거는 성취되지 않는다. 자, 188번이요. 아, 요 문장 되게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것 같은데요.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and, but, also요. 이런 거는 하여간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거를 똑같은 걸안 써요. 자, 사람들은 자, associate A with B입니다. A와 B를 연관짓다, 관련짓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associate red with praise 이렇게요. and 뒤에는 앞에 나온 걸 요거는 두 가지네요. A and B에 요 두 개 요거와 연관시키고 블루는 이제 이거랑 연관시키고요. with니까 with만 여기서 요거와 연관시키고 purple은 이제 dignity하고 reference 요거를 연관시키고요. 다음 요거 with nature, sunshine 이렇게요. with green, good health 요렇게 연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eople associate 이라는 요 주어와 동사가 쉼표 뒤에 병렬 구조에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모르면 그냥 외력으로 쓰는 거야. 자, 사람들은 빨강을 자, 행렬이요. 프레이드 그리고 게임과 연관 지어요. 관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블루는 자, 뛰어난 업적 작품 이런 거, 블루는 이런 이제 색깔, 파란색은 이런 것과 연관 짓고요. 퍼플, 보라는 그놈이요, 그놈. 레버런스는 숭배라는 뜻이에요, 숭배. 모르면 예, 지금 외우시면 되고요. 뭐 존경도 가능합니다. 보통 숭배라는 뜻이에요. 그놈과 숭배니까 퍼플은 좀 고귀한 색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귀한 색. 그린은 당연히 네이처, 자연이고요. 노랑이 얘는 선샤인. 핑크는요, 좋은 건강. 네. 이것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뒤에는 people, associate 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요? 이걸 계속 써봐요. 그럼 문장이 되게 길죠? people, associate, red with, 그 다음에 쉼표 해놓고, people, associate, with, associate, red with, 그 다음에는 people, associate, people, with, 다 people, associate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요. 얘가, 이 문장이 주어 동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분명히 되게 보기 싫은 거죠. 그게 저는 보기 좋은데요. 그건 이제 영어식 문장에서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영어식 문장이요. 여기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엔드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188번 문제 중에 요 문장을 뽑은 이유는 뽑아서 이렇게 기초 수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축약형으로 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음엔 이거 공부하다 교과서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은 범위가 없고요. 교과서는 범위가 있죠. 외우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해석하는 규칙을 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이요. 자, much of the time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most of the time하고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 사람들은 enjoy colors. 이거 없이요. without being aware of, be aware of, 인식하다죠. be aware of, 이렇게. 그것들에 대한, 색깔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대다수의 시간 사람들은 자, 색깔을 즐긴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자, 대다수, 아니면 여기 뭐, 부사구나 길면 먼저 하니까, 자, 색깔에 대한 인식 없이 대다수의 시간, 사람 먼저야. 대다수의 시간, 부사니까 그냥 따로 해도 되고요. 사람들은 색깔을 즐긴다. 다음 189번이요. 자, there is a certain time이에요. 자, there is there가 얘가 동사야. There is there가 구문이야. A certain 특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야. A certain time. A certain time이 주어져. not 동안의 시간이요. 사람이 feel there is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낮 동안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계 부사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feel 느끼는데 he can do his best. do one's best.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돼. 한 사람이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낮 동안에 특정한 이런 타임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someone else는요 might feel 완전히 다르게 느껴요. 그 같은 시간에요. At that same time. 그 같은 시간에, 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낮 동안에 그 특정한 시간, 그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might feel,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할게요. Some of us는요. 우리들 중몇 명은요. 일부는 are morning people. 아침형 뭐 인간 그러죠. Others are night people예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이러한 낮 동안에 특정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요. 그가 do his best, do one's best,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야.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있다고 느끼는 낮 동안에 특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완전 다르죠. 그 같은 시간에 완전히 다르게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 등들 중 일부는 아침형 인간이고 땡콤만은 역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다.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부호를 잠깐 설명하면 원래는요. 원래는 땡땡이야. 땡땡. 이렇게 쓴 거예요. 요 표시 있죠? 요건 콜론이고요. 얘는요,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 앞에 나온 걸 한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에요. 하이픈 있죠? 하이픈. 요것도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를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영국도 쓰고 있고요. 캐나다도 쓰고 있고요.
미국도 쓰고 있고요. 호주도 써요. 그죠? 인도도 영어를 쓰잖아요. 호주도 쓰고요.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부호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기능은 뭐냐면 이 땡땡은 콜론은 앞에 나온 말을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기억이 나서 이제 문장을 새로 바꿀 수는 없고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그래서 다시 지울 수는 없잖아요. 옛날엔 종이값도 되게 비쌌대요. 그러니까 앞에 빼먹은 거를 이렇게 땡땡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시를 써서 그냥 그글쓴 내용을 유지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콜론의 기능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앞에 뭘 놓친 거를 추가적으로 부연적으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용도로 이 콜론을 썼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땡콤마요. 세미콜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용도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제 역접이에요. 대조. 역접이나 국어식은 아닙니다. 예, 대조예요. 그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땡땡은 부연 설명이니까 이제 그리고나 뭐 다시 말해서 that is나 in other words나 뭐 이런 용도로 이 부호를 썼는데요. 땡땡이나 이 하이프는요. 땡콤마는 이 원래는 대조의 느낌으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호를 쓰다 보니까 땡땡하고 땡콤마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땡콤마에는 부연 설명의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수능에서 가져오는 지문은 외국의 뭐 연구 학술 논문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문제를 만드는데 이 부호가 이렇게 섞여요. 그러니까 땡땡은 이거는 이세 가지는 전부 다 마침표입니다. 이게 마침표 이렇게 마침표. 이제 다음에 설명 안 합니다. 이게 마침표이기 때문에 문장을 그냥 나눠서 보면 돼요. 이제 뒤에 실제 수능 뭐 기출 문제 같은 경우 보면 한 문장이 한 이렇게 여섯 줄이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한 문장인데 이 땡땡땡 콤마가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마침표를 안 쓰고 부호로 문장을 늘린 거예요. 마침표는 하나고. 그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땡 콤마하고 땡땡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럼 문장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문장을 쉽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 기능은 땡땡이하고 하이픈. 얘는요, 앞에 나온 말을 다시 뒤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땡콤마는, 요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몇몇 사람, 대조죠. 아침형 인간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이트피플, 저녁형 인간이다. 근데 여기다가는 땡땡을 쓰는 건안 되는 거예요. 땡콤마를 쓰지. 왜? 대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땡콤마는 아주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부호를 쓰다 보니까 간혹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간혹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땡콤마인데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도 쓴다. 나중에 나올 때 설명할게요. 자, 190번이요. 자, on ing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요. 중학교 내신입니다. 네, on ing 뭐뭐 하자마자요. 얘는 뭘로 고쳐 쓸수 있냐? as soon as 주동목이요. 주어 주어 에고 주어 동사요. ing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는 주절의 주어를 찾겠죠. 여기서는 the great bear가 주어가 되겠죠. on ing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on hearing 들었을 때가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 듣자마자가 되는 거죠. the sound of the gun 총의 소리를 듣자마자 들었을 때 뭐뭐 하자마자예요. the great bear 그럼 here의 임의생의 주어는 the great bear 주절의 주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s soon as the great bear 과거니까 heard가 되는 거죠. heard. here의 예. hearing의 아이고. hearing의 아이고. 제가 뭘 잘못 썼군요. 네. 자, hearing의 주어는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같고요. turned가 되고요. 주어는 the great bear. 커다란 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곰이 총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 커다란 곰은 turn. 몸을 돌렸고요. and. 아, flat이요, flat. 나로부터 flat 했대요. 요거 또 중요합니다. 자, 도망가다라는 동사는요. flee예요, flee.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과거형은 원형에다 ed를 붙이죠. 근데 얘는요,
과거가 FLE 불규칙한 과거는 외워야 돼요. 그때 과거 분사요. 세 번째 나오는 거 형용사로 쓰이는 과거 분사. 얘는 ABB 형태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거 다 기계적으로 외우죠. 이거 나올 때마다 외워야 돼요. Flag 그러면 사전 찾아보고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도망갔다라는 얘기예요. 요거에 해당합니다. Flag 두 번째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요? 시제가 과거니까요. 그래서 번호를 매기면 총의 소리를 듣자마자 커다란 곰은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에게서 도망갔다. 자, 어렵지 않죠? 요 문장을 저 혼자서 저 완전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1, 2, 3, 4, 5 선택지하고 비교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다녔던 시대에 악수는 네, 악수는 여기요. 무기를 한 평화의 상징인 무기를 한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한 사람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 표시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but 그런데요. 자, is that 예외 동사예요. 자, little이 되게 중요합니다. little 그리고 are achieved 동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먼저 해야지 이렇게. 자, 우리가 자, 인식하는 것처럼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균형 잡힌 삶을 삶으로써 천재성과 우수성은 거의 성취되지 못한다.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 빨강은 행렬, 경기 뭐 이런 것과 관련을 짓고 자, 블루는 자, 뛰어난 뭐 업무, 작업, 뭐 작품 이런 것과 관련 짓고 퍼플 뭐 해석할 필요도 없죠. 이거 보라색이요. 보라는 존엄과 숭배 이거와 관련을 짓고 다음에 그린, 초록이는 자연, 노랑이는 햇빛, 다음 핑크는 자 좋은 건강과 연관 짓고 있다. 대다수의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이러한 것들 이 색깔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색깔을 즐기고 있다. 자, 낮 동안에 이런 시간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이 자,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느끼는 낮 동안에 특정한 이런 시간이 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그 같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들 중 일부는 아침형 인간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다. 자, 총의 소리를 듣자마자 자, 커다란 곰은 몸을 돌렸고 그다음에 나로부터 도망갔다. 자, 해석을 이게 선생님이 한 해석을 이렇게 듣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쉬워요. 얘를 수능 영어 쉽게 풀기 네이버 블로그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 요 그림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꼭 한글로 다시 한번 써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선생님이 해석한 것과 똑같은 순서대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석이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수능 문제는 빨리 잘 풀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하고 해석하는 순서가 달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수고했습니다.